자,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겨냥해서 이런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는 어떻습니까? 지금 그분에게 내려있는 범죄 혐의 중대 혐의 중에서 그게 과연 전부 무죄 날 가능성이 1%라도 있습니까? 그런데도 이분은 그냥 버티겠다는 겁니다. 오늘은 쌍방울 대북 송금 재판이 결심이 있는 날입니다. 그렇게 북한이 좋아서 북한 가기 위해서 쌍방울 조폭 출신 쌍방울 통해서 돈 갖다 줬습니까? 오늘은 쌍방울 대북 송금, 내일은 대장동입니다. 앞으로 계속 이럴 겁니다. 이런 분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겁니까? 자, 이제 이재명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이제 이끄는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뒀다. 이제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죠. 이재명 대표는 지금 이번 총선에서 선거에서 이기기는 했으나 본인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있는 건 또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넘어야 한다. 이 장애물을 넘어야 된다. 이제 이런 것인데요. 4월 달, 지금 이번 달이 4월 달이죠. 4월 달에 재판 일정만 보더라도 4월 10일 총선을 기준으로 해서 총선 전에는 4월 2일, 9일 이렇게 두 차례 재판이 있었고요. 4월 10일 총선이 끝났고 4월 한 달만 놓고 보더라도 총선 이후에 한번 보시죠. 12, 16, 23. 23일에는 두 건에 대한 재판이 있네요. 그리고 26. 그러니까 다섯 건에 대한 재판을 더 추가로 받아야 한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결국 저 사법 리스크를 넘어설 수 있을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물음표를 찍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저 본인의 어떤 사법 리스크 플러스 재판 출석과 관련해서 공식 선거 운동 기간에 이러한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1분 1초를 천금같이 쓰고 싶었습니다. 저의 손발을 묶는 것이 정치 검찰의 의도인 것을 압니다. 그러나 국민으로서 재판 출석 의무를 지키기로 했습니다. 원리 원칙에 따라서 답답하고 억울한 일이긴 하지만 출석을 했습니다. 어떡하겠어요. 검찰이 뭐 이런 거 노리고 마구잡이 기소하는 거니까 할 수 없죠. 재판을 대기하고 있으니까 참 억울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제 몫을 다해 주시겠죠. 자, 이재명 대표는 이제 저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이제 이렇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그래픽 좀 주세요. 자,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좌측이에요. 왜 김문기 씨 모른다. 뭐 저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뭐 백현동의 용도를 변경했다. 뭐 이것과 관련해서 허위 사실 아니냐.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거 이제 100만 원 이상 벌금이 나오면 이제 문제가 된다 이런 것이고 위증교사 배임 뭐 대장동 배임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지금 재판 진행 중인데 이거는 이제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오면 문제가 된다 이런 것인데 2027년 3월 대선 전에 형이 확정이 될 시에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이 될 시에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고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이런 건데 송영원 변호사님 저 좀 마지막 뭐 뇌관이다 좀 이렇게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선거와 재판은 별개이기 때문에 이제 재판에 관해서는 정확하게 오늘 논평을 해야 되겠죠. 지금 이재명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선거법 위반, 그다음에 위증교사, 그다음 대장동 관련된 그 뇌물 배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가 사실 다 넘기가 간단한 재판이 아닙니다. 특히나 선거법 같은 경우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이 되면은 이재명 대표 본인의 피선거권에도 영향이 있습니다만은 민주당이 그 430억 원이 넘는 대선 선거비용 보전받은 금액을 전부 다 국고에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요. 그다음에 위증교사 같은 경우에는 그 위증을 실제로 실행한 그 김진성이라고 하는 분이 이미 법정에서 그 피고인신문 때 다 자세히 밝혔죠. 이재명 대표로 인한 그 압박감 때문에 본인이 위증을 하게 됐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을 했고 뭐 관련된 녹음 파일 이런 것들도 법정에서 다 재생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세 가지 재판 중에서는 사실은 위증교사 사건이 가장 결론이 명확하고 결론이 일찍 나올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과거에 구속 전 피의자 신문 단계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는 영장 전담 판사가 혐의가 소명된다라고 밝히기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넘기 어려운 산일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뭐 저것은 이제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죠. 재판이 지금 진행 중에 있으니까 사법부의 판단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자 총선이 끝이 났고 이제 여러 254개 지역구의 당선자들이 나왔는데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당선자들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 확인해 보시죠.